여기서 나오면은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를 받으려고 이렇게 또 서 있으니까 또 막혀 있었고, 근데 바로 앞에 노점상 뾰로로로로가 가뜩이나 좁은데 더 좁아지잖아요.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이거 보고 저희가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같이 본인의 속도를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기준 이상의 밀집도를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곳에 이제 안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들어가 있는데 기준 밀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근처 건물이나 상점가로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실 수 있는 거는 기준 밀도 이상이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본인이 발이 땅에 안 닿고 떠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이미 늦었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AI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가 보니까 이런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 밀집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정보들을 재난 통계실이나 이런 데 보내줄 수 있는.